직장 그 생활 속에서 그 나르시스트인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뭐 업무를 할 때 뭐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기애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가 뭐 발현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르시시시스트는 거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랑 그 직장 생활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뽑아봤어요. 좀 이제 직장 생활 경험을 토대로 또 직장 관련 에세이를 쓰셨으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그 작가님께서도 이제 이 사회 생활 이 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시고 이번 책도 쓰신 거잖아요. 좀 이걸 내가 조금 1년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좀 사회 생활 관련 뭐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이 사회생활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책을 낼 때도 그리고 글쓰기 강의를 가서도 이런 걸 많이 여쭤봐요. 이 글 쓰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실 건데요? 이런 질문. 그다음에 책 써서 얻으려고 하시는 게 뭔데요? 이런 질문. 저는 사실은 목표 설정에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책 낼 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책 한 권만 내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런데 무작정 내고 나니까 홍보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책으로 강의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했다면 시행착오가 적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초년생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물경력이 되지 않을까? 물경력? 그런 걸 걱정 많이 하세요. 내가 사회생활로 얻으려고 하는 거 돈인지 명예인지 어떤 만족감인지 안정감인지 성취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비슷한데 다 달라요.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돈을 만약에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직 많이 하시고 몸값 계속 올리시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나는 사실은 마치 공무원처럼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탄탄한 회사를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부서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아시는 게 사회생활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책을 내니까 서평이 많이 올라오는데 다는 못 봤지만 꽤 봤어요. 중에서 많은 서평가 분들이 꼽으신 게 이런 사람 만나면 도망 필수라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던 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직장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피할 수는 있죠. 있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건조하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 피하는 방법의 또 다른 영역은 내가 그냥 관계 설정을 잘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또 우회적으로 피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사람한테 자꾸 치이는 게 보통은 일할 때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닌데 왜 나한테 요청을 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회 초년생 때 누가 요청을 해도 요청을 안 해도 너무 열심히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번에 너가 해줬잖아. 또 해줘. 또 해줘. 이렇게 이거는 너 일이잖아. 저번에도 너가 했고 또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첫 번째에 뭔가 어떤 내 업무와 연관은 있지만 사실상 내 일이 아닌 걸 맡았을 때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타 부서분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 이거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차장님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서비스로 이번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네. 그분이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 다음에 업무가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직의 생리가 그런 일들은 이제 계속 발생한단 그치. 말이죠. 네. 아까 나르시시스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직장 그 생활 속에서 네. 그 나르시시스트인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네. 어떻게 나타나요? 뭐 업무를 할 때 뭐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기애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가 뭐 발현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르시시시스트는 네. 거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나르라고 표현할게요. 네. 나르들은 네.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르류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다니고 회사의 이익이 집결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의 리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이 나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회사에 뭐 100억이라는 네. 이익이 생겨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리더한테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10억의 이익이 생겨요, 회사에. 그런데 이 리더가 엄청 칭송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나르들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자기만 중요해요. 네. 네. 자기만 중요해서 네.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한테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조직 밖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네. 절대 융화가 불가능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시면 네. 그냥 도망을 가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네. 배웠고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 내에서는 아니고 이제 약간의 경험이 있었는데 네. 와,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사회 초년생들이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